나도 미치겠어. 미치겠어. 나 너무 취했어, 오빠. 응. 술 먹었어? 추워. 어우, 추워. 춥지, 오빠, 이거, 이렇게. 가자. 근데 내가 맨날 이거 너무, 너무 더워, 추워, 오빠. 진짜 취했어? 오빠. 진짜 취했어? 술 많이 먹었어? 몇잔 먹었어? 나 오빠 가고 소주 계속 마셨어. 계속 마셨어? 왜 마셨어? 근데 어떻게 그러면 뭐 방법이 있죠? 그럴까지 마. 이즈께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가 만 개 정도 채웠다. 칭찬해줘 후영. 나만 개 정도 채웠어. 빨리 칭찬해줘. 나만 개 채웠어. 진짜 만개 채웠어? 응. 어 씨발 역겹다 너. 씨발 새끼야. 어 잠시만. 팀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역겹다. 뭐라는 거냐 이게 사람 말 맞아? 어, 너 역겹다 잠시만 타임. 뭐야? 너 역겹다. 야 고맙다. 타임 선생님들 맞죠? 아 너 진짜 역겹다. 나 거의 만개 채웠죠 여러분들. 어, 술 냄새 나, 저리 가봐. 너 술 냄새 나. 날씨.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생키 이거 연기력이 유명한 꿈이네. 코트F 곤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눈 이쁘겠다. 취입할 무서워. 1년 동안 원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영 오늘 저녁 방송 할 거지? 휴방한데. 아니야 방송 할 거야. 안 취했어. 취약인 게 조심하. 재밌으려고 한 거지. 진짜 계속 술 먹었어, 쟤? 그랬구만. 아, 잠깐만. 아. 두 병이나 먹었어? 뭐 뒷결을 한다고? 뒷결을 얘기했다고? 지랄. 주영이 되게 고맙다. 너무 고맙네. 주영이 데려다 주고 그러고 나서 전 잘게요. 저도 오늘도 이렇게 아 뭔가 오늘 좀 술로 때운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예, 좀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나 진짜 거짓말 존나 피곤했어. 개 피곤해서 진짜로. 그래서 미안하고 재미 이제는 좀 술로 때우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가기 전에는 술 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내일 방송 보면 진짜 아니. 주영기한테 감동할 듯. 어, 그래. 어 좋아 잘했어 그치. 잘했어. 깼어? 넌 거기 땅에 앉아. 뭐야 이거? 야. 응? 오빠 술 취한 거 연기인 줄 알고 그랬으면은 그냥 대충 적당히 먹고 뭐 깨웠어야지. 세상에 잠들도록. 나 얼마나 잤어? 그러니까 내가 참 잘못한 거야 맞아. 나 진짜 취한 줄 알았니? 아니 아니. 안 취한 줄 알고 있었지. 응. 아 그럼 됐어. 너가 취했네 진짜로. 그래서 제주도에서 뭐라 했어? 아니 제주도 가기 전까지는 나 웬만하면 술 먹는 일 없도록. 그래 하니까. 뭐 먹을. 아 내가 뭐 너도 알겠지만 나 개 피곤했잖아. 응 맞아. 원래 오늘 애초에 방송 같이 안 하려고 했어. 근데 나는 고마우니까 이렇게 한 거지. 뭐가 고맙니? 같이 있는 것만으로 고맙지 오빠. 다섯 46분? 야 너 왜 이렇게 오래. 나 올해 뭐 안 했다? 뭐 했는 줄 알아? 다 그냥 뭐. 안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그냥. 나 실수했어요? 미안해. 안 사귀어요 이거밖에 안 했어. 어쩌고 좀 어색해. 미안해. 근데 냉정하게 오빠가 너랑 그 사귈지 안 사귈지는 제주도 이번에 미안해. 가서 내가 고민을 좀 해볼게. 아 진짜? 근데 나 당장 오빠 내가 너랑 사귈 수 없는 거는 너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 진짜로 미안해. 나한테 더 잘해주는 남자들 더 많은 거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어, 나도 미안해 미안해 진짜. 어 미안한데. 어 나 진짜 미안해 오빠 미안해. 아 네가 이러면 생쇼하는 거 같잖아. 그만해 그만. 그만하고 너가 봤어요. 오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빠도 진짜 오늘 이렇게 요리도 해주고 그래서 너 또 나 자는 동안 만개도 받아주고. 그랬구나. 나 진짜 진지하게 좀 검토해볼게. 아 진짜 좋겠다 오빠. 응 좋겠다. 고마워. 진지하게 진짜로 검토를 좀 해볼게 진짜 진심. 김막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주 여원병들을 하세요. 오빠 여친 있어? 여자친구 없어. 있으면은 여자친구 가만히 놔뒀겠냐? 이런 거 보고? 아니지. 왜? 뭐야? 왜 이제 오빠? 응? 잘생겼어 뭐야? 봐봐. 키스할래? 키스할래? 뭐라고? 아 귀가 썩었나? 아 귀가 썩어. 아 뭐라? 이 아저씨 미쳤나? 오빠. 응. 원래 이래? 너 감당할 수 있어? 너 감당할 수 있어? 왜 그래? 아, 근데 진짜 취했네 얘는. 하지 마. 에이씨 새끼야. 너 다 감당할 수 있어? 맨날 나한테 그래. 나 감당할 수 있어 이러잖아. 나 한번 가볼까?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마 하지마 진짜 하지마. 어 여친이네. 큰일난다 너. 큰일난다. 여친 있냐고? 없다니까. 귀여워. 어? 공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스 개꼴리게 잘 찍어놔. 방스 개꼴리게 찍으려면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찍으면 되죠. 왜 그래 또. 아 하지마 하지마? 너가 아까
너가 아까 한거 생각 안 해? 내가 뭐 했는데? 너가 하면 되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너한테 한 적 없잖아. 애들아 말해줘. 아 고기 먹고 그렇게 한 거? 그거 안 닿았잖아. 입술 안 닿았잖아. 안 닿았어. 내가 이입했어. 뭘 입술이 다. 안 닿았어. 고기만 깨물었어. 맞아. 고기만 깨물었어. 맞아. 완벽. 완벽. 너무 완벽. 너무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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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완벽해. 맞아. 내가 억지로 했어. 맞지, 인정? 몇 병 먹었어? 나 안 먹었어. 아니 소주. 나 한 병 먹었어? 이즈께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알파메일에 참 부럽다. 한 병 다 비웠어? 응. 두 병 안 먹고? 응. 그랬지 않나? 나 한 병 먹지 않았어? 그러고 나서 더 먹으려고 다 말했잖아. 오빠랑 같이 먹은 거에서 한 병 먹지 않았나? 어? 냄새 왜?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진짜 하지 마. 아 왜 그래? 하지 에바야. 마. 아 진짜 존나 에바야. 두 병 먹었어요? 아 그러고 두 병 먹은 거야? 예. 오빠랑 같이 먹고 나서 한 병 아닌가? 두 병 먹었구나. 그러고 두 병 대박. 씻고 푼다. 응. 방제 뭐야? 청라 불주먹. 불주먹. 청라 꿀. 우리 청라 불주먹도 좀 모으자. 청라 불주먹이 아니라 청라 꿀 땡땡이야 원래. 다 모으자 친구들. 어? 친구들 다 모으자. 친구를 다 모으자고? 응. 그 뭔 말이야? 청라 친구들 다 모으자. 청라 꿀귀남이야, 꿀귀남. 우리 청라 친구들 다 모으자. 꿀귀남이라, 꿀귀남. 그게 뭔 말이야? 아니, 청라 친구들 다 모으자. 청라 꿀귀남. 꿀. 꿀귀가 뭐야? 아니야. 귀가 뭐야, 오빠? 내 애는 뭐니? 자연스럽게 그 안방 화장실 들어가고 그러지 말아라. 저기 아, 손님 화장실은 저기 끝에 아, 있어. 똑똑 혹시 그 좀 저기 좀 저 하고 와. 저 아, 똑똑똑 혹시 그 오빠 여자친구님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똑똑. 아, 왜 그러냐. 뭐, 저 여자친구 없다니까 진짜. 지금 이지로 해놓고. 내는 뭐 있지? 왜? 너 뭐 해야 돼? 나 얼음물 좀. 진짜 어느 장단을 맞춰줘야 돼. 네 거 여기 얼음물 여기 있어. 내가 아까부터 장단 맞춰줬잖아. 그러놓고 이제서야 뭐 화장실 이지로 짜증나. 응. 진짜 이기적이다. 고마워. 고마워 이지로. 너 너무 이기적이다. 너 너무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해. 담배 폈냐 너? 아 내가 담배를 왜 피워. 저기 화장실 갔다 왔어. 쉬어. 아 그래? 응. 담배 필 줄 몰라. 아 나 눈 충혈됐네. 엄청 피곤했었나 보다. 아 저 잘 때까지 잘게 놔두면 어떡하냐. 술은 안 취했었어. 안 취했었는데 구라가 아니라 진짜 개 졸렸어. 좀 졸리더라고. 잠깐 잤는데 아주 좋았네. 만개 진짜로 받아준 거야? 나 술 방금 받을 때까지 먹었어.
요리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어. 나 이질 하는 게 정말 생활력 정떨어져. 생활력 쩌는 게 최고야. 아니 진짜로. 그 별풍선 아니어도 생활력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짜증나. 우리가 어떻게 돈 줄 건데? 방송 아니면 너 돈 벌 수 있어? 아, 얘 능력 없게 취급하는 거 짜증나. 너 뭐가? 넌 아가리로 돈 벌지? 난 주둥이로 돈 벌어. 노래, 음악, 음악. 난 음악을 만들기도 해. 난 너 저작권 옆에 있어? 바보새끼 진짜 짜증나. 어떻게 뭐 어떻게 싸우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왜 이러게? 아니야. 진짜. 난 너 너무 이뻐하잖아. 이렇게 이쁜데 왜? 귀엽잖아. 그래 고맙다. 진짜 지가 아까 막 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자기야 한 거는 전 원래 친구들 자기야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애초에 자기야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자기야 이렇게 한 거죠. 약간 꼬끼는 와사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 짜증나 진짜. 왜? 맨 처음 시작 너 뭐 했어? 뭘? 어 뭐야 귀여워. 왜 진지한 거 왜 귀여워? 너무 잘못했죠? 나 하지마. 하지마. 맞아 안녕 자기 알아 그 퀴나와사비 안녕 자기 이러면서 안녕 자기 이러면서 퀴나와사비 알아? 그 노래 진짜 좋다. 방금 내 눈빛 봤지? 안녕 자기 그만 깝쳐라. 그만해 이제. 만개 받아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쵸, 너가 맞아. 이렇게 생활력 있는 애인 줄 몰랐네. 그쵸 선생님. 아 진짜 정말 음식이... 맛있더라. 뭐? 맛있었어 진짜. 음식 개 맛있었어. 아 그쵸. 맞죠. 뭐라고? 안녕 뭐? 안녕 자기 몰라 이 아! 그런 거 하지 마. 오빠. 제일 싫어해. 오빠 스모킹 거 너무 섹시. 아저씨. 응? 저 아주 싫어요. 저 아주 싫어요. 주영이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몇 점짜리 신부감이에요? 5점 만점에 별 5개라면은 말해 뭐해. 냉정하게 점수 주세요. 100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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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잖아. 네가 왜 물어봐. 냉정하게 주세요. 냉정하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장점만 이제 보여준 거지 이제 진짜 사람의 단점은 방송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좋은 점은 좋은 점이고 또 사람이 또 장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오늘까지는 정말 주영의 장점만이 발휘됐던 그런 나날들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정말 이제 주영이를 겪어보게 된다면 사람 대 사람으로 그리고 남자 대 여자로 너를 겪어보면은 분명히 너의 단점도 어딘가 있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나서 결혼을 한다 해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니? 나는 단점 장점 다 나왔어 방송에서. 다 나왔어. 다 내려놓고 사니까. 네가 뭐가 나왔어 단점이? 다 보이지. 뭐가 다 뭐가 다 보여 웃기네. 왜 오빠처럼 약간 그 사회적 이슈적인 게 아니어서 뿐이지 나는 그런데 난 다 보여.
이슈일 정도로 귀엽거나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아, 그런 거 말고 귀엽거나 그런 거 말고 사회적인 이슈를 단점으로 뽑다니 사회적인 이슈 귀엽거나 누가 봐도 귀엽거나 이런 거 사회적인 이슈잖아 그만해 내가 뭐 너무 모르겠네 오늘 너가 해준 요리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 나 뭐 잘못했어 나 뭐 잘못했죠? 왜 뭘 잘못했다니 뭔 말이야? 너무 냉정해졌어? 응 내가? 응 너가 느슨해지면 한 명이 냉정해지는 게 맞지 방송이라는 게 둘 다 느슨해지면 큰일 나지 저번처럼 나 오늘은 너가 술 많이 안 먹길 바랬고 솔직히 아까 소주 3병 산 거 개바였어 단점이라면은 넌 술을 너무 좋아한다 다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두 병 마시다며 다 안 먹었어 그냥. 그 잠깐 동안 그 잠깐이 아니야 팩트잖아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근데 나니까 괜찮아 세 병 다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 오빠 두고 방종할 수 없어서 먹은 거지 나는 잘했어 바보야 그 전부터 안 먹고 싶었어 자 오늘 드디어 첫 집 나옵니다 자 집 짤게요 자 시작 아, 안 짜고 싶어 안 짜고 자, 싶어 존나 짜증나서 이자 이자 울어요 울어이 그만 울어라 안 짜고 싶어 진짜 너 우는 거 지금 한 8번 보는 거 같다 방송에서. 미안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 좀 떨어져 왜? 아니 잘했어 잘했는데 아니. 잘했는데 주영아 그게 있어 술을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너 지금 아니, 잤지? 너... 내가 지금까지 그냥 끌었잖아 내가 그냥 끄고 던지고 가지 않았잖아 울어 싫어 짜증나게 이 진짜 나온다 너가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다 통했겠지만 안 통해 가스톡을 늘리지마 불통해 안 통해 정답을 한쪽 입꼬리 올라가면서 지금 가짠타는 너의 그 표정 지금까지 다른 여자들은 다 통했겠지만 안 통해 나 진짜 정답 뭘 했다고 내가 아 근데 고맙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 위주로 가는 게 짜증난다고 나는 그거야 주영 네 위주로 가는 게 짜증난다고 그럼 누구 위주로 가? 주영이 위주로 가! 주영 주영 그러지마 술 한 병 더 할까?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술 한 잔 더 하자니까 때리는 건 좀 아니잖아 아니 내가 너보다 6살 많은데 근데 미안 봐줄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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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이질 할 거면 왜 지랄하는 거야 아, 역겨. 뭘? 오빠 왜 역겨. 그래? 진짜 뭘 왜 그래? 역겨운 거래. 역겨. 하지마. 오빠 역겨. 하지마. 너만 모르고 있어. 뭘 몰라 내가. 다 안 돼. 너만 모르고 있어. 내가 역겹다고? 맞아. 뭐가 역겨 내가. 그래 있지. 팀막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워 이 새끼들. 귀. 왜 귀 냄새 왜 맡아? 맡아 좋아 안 싫어 아니 안 맡을래 좋아 아니야 너 그 네가 이러니까 나 솔직히 어떻게 생각 드는지 알아? 저번에 그랬다고 쳐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술 취해서 너무 느슨해진 게 아니 봐봐 너 술 버릇이 이런 거야? 아니잖아 그거는 또 아니 아까 들어봐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를 모르는데 우리가 진짜 사겨? 아니잖아 아니 술 취하면 너 원래 이렇게 아 그런가 보다 나 원래 그런가 보다 가자 가자 일로 가자 아니 가자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그냥 나중에 방송 돌려봐라 형 후회한다
아 진짜? 가자 가자. 술 먹었을 때 뭐 했구나 너. 너 혼자 술 먹을 때. 아 이제 저. 뭐 말해봐. 왜? 마이크 끌까 잠깐? 꺼봐. 싫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정도면 아 찐으로 진짜 좀 서운해? 서운해서 그래? 어 나 진짜 노력했어. 무슨 노력? 무슨 노력? 얘 울라 그러는데? 왜 그래 왜 그래? 만지지 마. 유간지 7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휴방 때 데이트 다 봤습니다. 누구랑 데이트 했어? 나 사이코패스라는데? 재밌겠다. 나 사이코패스래. 아니야 아니야. 나 사이코 아닌데요. 아니야 아니야. 자다 일어나서 아, 헷갈려서 그런 거잖아, 맞지? 인간 소시오패스. 어 너 맞아 소시오패스는.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 차이점이 뭔데? 사이코패스는 약간 이런 좀 더 멋진 건 뭐야? 둘 중에 하나면 둘 다 안 멋져. 둘 다 안 멋져? 어,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는 널 죽여 나 죽였어 이거고, 소시오패스는 내가 널 죽여줬어 이거야. 오 나 너 죽여줬어 존나 멋있지 이거야. 나, 내가 네 마음을 짓밟았는데 나 존나 멋있어 이게 소시오패스. 나 너 같아. 소시오패스가 나네? 멋있다. 그래? 멋있다. 왜 서운해? 서운하지 않아. 난 너가 그거구나. 너가 그거구나? 응. 내가 뭔데? 거기까지구나. 내가 여기까지구나? 응.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중에 형 잠들고 이후에 방송들 바보샘 진짜 노력했음 고마울 거임. 근데 오빠 응? 나 딱 오빠 나 그 제주도 오늘 모든 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근데 뭐 모든 아 그니까 오늘 모든 거 아 그니까 내 말은 오늘 모든 걸 막 이렇게 막 너 여기까지야 나 그래 나 술 좀 오르고 취하지만 그래 나 냉정하게 얘기할게 너 여기까지야 이렇게 해버리면 난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잘 살지. 잘 산다고? 응. 아무튼 제주도 가면은 해가지고 재밌게 놀자 그냥. 내가 다 짜놓게. 6시네. 회장. 회장국 먹고 가. 응. 자고 가. 아, 잠방하자. 아니야 왜? 잠방하자. 왜 역겨? 아까 누워서 얘기 좀 하자 진정성 있게. 아 진짜 뭐 안 하자. 다쳤으면 좋겠어. 잠방하고 가자. 다쳤으면 좋겠어. 부탁 좀 할게. 싫어. 너희 집과 잠방해도 돼? 응 그래. 싫어. 네, 똑같죠. 박은우 설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개사이코 패스다 진짜 고마움이란 감정을 못 느끼는 괴물 같아. 난 잤으니까 모르지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가 안 잤으면은 안 자고 방송 계속 보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봤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일단 별풍선 만 개를 받아줬다는 사실에 너무 고맙고 든든한 거예요. 오빠 그래, 맞아. 귀여워. 뭐라고 하죠? 손절. 나 손절하래. 나? 박은우 설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모르면 그런 말을 안 하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거야. 너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그럼 얘기해 주게 좀 봐봐. 뭐 무슨 일 있었는데요? 아 없었어. 이렇게 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아니야, 할 정도면 난 진짜 내가 잘못한 건데. 아니야 오빠 오빠 아니, 오빠 잘못. 어,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주영아. 응? 주영아 잠깐 쉬어 여기서. 잠방 안 해도 되니까. 응? 이즈께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쁜 놈. 코트의 풋구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가 술 먹고 보이는 모습이 시청자들한테 전부로 보일까봐 그렇다고 말해줘야지. 주영이 정 다 떨어진 것 같다 형한테. 박은우설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지 취한 거 다 챙겨주고 방송하면서 풍 받아줬더니 알코올 중독자 취급. 술 먹으면 원래 스킨십 많이 하냐느니 키우키우. 상황 이해 갔다.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나. 뭐? 주영아. 왜? 미안하다. 왜? 나 이렇게 챙겨주고 너 혼자 술 먹으면서 별풍선 받아주고 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제대로 이해했어? 왔는데 개사이코패스야. 왔는데 술 취하면 원래 이러냐는 등 알코올 중독자 마냥 그렇게 취급하고 오니까 또 갑자기 또 내가 너 밀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맞아 나 좋아. 나 이런 모든 행동들이 나는 사람들한테 비호감이고 나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로 비춰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이 자리를 빌어서 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너한테 얘기하고 싶다. 받아들일게요. 받아. 내가 이거 잘 몰랐어. 이 정도로 너가 나한테 해줬는지 몰랐어. 박은우 설득이가 얘기해주네. 그랬어? 미안해. 아니야 오빠. 아니야. 아니야.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고. 라이프 없으니까 대신 브레이크 역할 팬들이 해주는 거야. 형 그냥 아무 감정도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나중에 방송 보고 오늘 저녁에 방송 켜고 말해.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방송 켜도 할 말 똑같잖아. 아니고 관심 없고요 이렇게 할 거 똑같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술 먹어서 약간 감정적이었고 이거 맞잖아. 우린 베프잖아. 인정? 저희 베프예요. 이거 봐 취해서 그런 거고 베프예요. 인정? 우리 오빠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 족같이 돼지라서. 코트에프 곤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과고 뭐고 해장국이나 한 그릇 때리고 싶으면 개쭈 키우키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여워. 너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인정? 너 왜 이렇게 손가락이 짧아? 너 짧잖아 새끼야. 선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너 해봐. 해봐 너도. 내가 또 노예로 하나 감았구만. 이기 만나. 씨발 똑같으면 지랄이야. 이게 문제라고. 알았어. 나 습관적으로. 어 진짜 뽀뽀하려 그러네. 아 나 진짜로. 아니 왜 그래. 어 여친님 미안해요. 내가 습관적으로 해서 미안해요. 코트에프 곤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둘 다 손에 살 담아 쏙 들어가 있노. 아니 손 여기 있어요. 나 손 여기 있어.
오빠. 응? 나 많이 정 떨어졌어. 왜? 아니 미안해. 다행이지. 나 몰랐어. 다행이지. 아니야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근데 솔직히 농담이었다. 뭐 이렇게 써 오면. 방종하면 둘이 뽀뽀를 얼마나 하길래 습관적이야. 아 제가 그냥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냥. 방종은 이 사람 누구세요? 이래. 누구세요까지는 안 했다. 그래 너도 말. 이 새끼 먼저 뭐가 문제 알아? 방송 끝나면 이 아무 말 한마디도 안 한다고. 이거부터 문제지. 내 네, 이러잖아. 아 코트님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잖아. 너 뭐 이렇게 비슷하게 시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님 진짜 존나 착하다. 시발 코트 목 조르고 싶다. 근데 내가 안 착하면 어떡하겠어. 춥진 않아? 응? 여봐 아, 춥진 않냐고. 안 추워. 원래 이 정도면 나 추워야 되거든. 진짜 술 취했나 보네. 그니까 인정. 두 명 마셨어? 한 병 갔어? 두 병 갔어? 어, 들고 받는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 거기 거주 속이려면 제대로 해라 키키키키키. 그러지? 한 병 갔어? 두 병 갔어? 오빠 가고 얼마까지? 한 병까지 안 오빠 가고 나서 한 병 먹자. 한 병을 또 갔어? 두 병 먹었어? 미쳤다 너. 와. 왜냐면 내가 별풍선 터질 때까지 너 별로 마실게. 저기 많이 안 먹었나? 저기 그 와인 많이 안 먹었나? 별풍선 터질 때까지 마실게요. 나 오빠 받아주고 싶어요 이러면서. 완전 고맙네. 더 많이 이거를 내가 저 너가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한 보답을 구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그 보답은 주영아 술 먹고 뽀뽀하려 하고 그러는 게 고영한테만 하는 거라고 말해줘. 고영 오해할 수도 있잖아. 드디어 내 편 생겼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는데. 어? 술 먹으면 너 원래 이래? 그 뜻이 그 뜻이겠냐고. 저번에도 키가 라려고 그러니까는 약간 내 입장에서는 아 얘 술 먹으면은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이렇게 사람을 여러 명에서 소시오패스로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아 내가 하고 싶은 말 진짜로 해주네. 와 진짜 개 고맙네. 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사실은. 내가 너 싫었으면 나도 너랑 계속 이러고 있겠니? 나 지금 진심인데 항상. 나 오늘 방송도 안 한 것 같다. 뭐 방송에서 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난 방송 안 하고 왔잖아. 응? 뭐 너 먹고 싶은 것도 해주고 왔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이런 거 물어봐. 너 눈 맞췄어 잠시만. 왜 그래? 아이 하지 마. 아이 또 왜 그래? 근데 진짜 신께 맹세코 뒷결 아니에요. 예. 1년 동안 원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고만 좀 해. 시옷비웃 매번 저럴 때마다 극혐이네. 알았죠. 코트의 북구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영이 이제 신중해져서 그래 주영이도 이해해주면 고맙겠지. 근데 내가 여러분들 진짜 좀 그 진지하게 말한 근데 내가 좀 진지하게 나도 한마디 할게 여러분들. 뭐냐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화장실 불 끄고 그러고 18세기가 또 털에 지네. 가자 집에 가자. 왜 집에 가? 아니야 집에 가지 마. 거정. 집에 가지 마. 아니야. 아니야 집에 가지마. 해장국 먹고 가. 해장국 아이 어디가. 아 또 뭐 뭔 일 있었어요 여러분들. 왜 뭔데. 매니저 줄게 분전들. 아 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제. 나 못 봤어. 코트의 프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원금아 왜 이렇게 진지해.
적당히 해라. 욕 존나 나오네. 원금이가 누군데? 뭐라 그랬는데? 이제 해결됐어? 주영아 일로 와봐봐. 원금이 쳐냈어. 원금이라는 애가 너 기분 나쁘게 한 때문에. 셀프 고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수염 난 코숨 인연이 털에 치자 너. 가자 씨네. 갈 때도 이상 왔어. 아 가지 마. 왜 가자. 왜? 왜 가? 왜 가자. 아니 가지 말라니까. 너희 집 가면은 응? 라면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여기서 먹어. 네 어쨌든 왜 가지 말고 지영아. 아 가지 말고 원금이 쳐냈어. 그러니까 원금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민폐가 되기 싫어서. 왜? 뭐 때문에? 왜 그래? 박은우 설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오늘은 찐으로 정 떨어졌나 보다. 이간질하네 박은우 설득. 근데 박은우 설득 섹시하잖아. 좀 우리 사랑했잖아. 너랑 나 되게 사랑해. 주영아. 응. 너가 지금까지 오빠한테 잘해왔다면 오빠도 응. 잘할 기회를 좀 주라. 오빠가 충분히 나한테 잘했는데 지금. 그런 왜? 거 말고. 그래? 이제 진짜 리얼 찐 윤태현을 보여줄게. 나 지금까지 오빠가 나 너무 잘했는데? 아니 그거 노래하는 코트야. 더 잘하면 역겨울 것 같아서. 이즈께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우리 코빡이들은 주영이 좋아해. 김주영. 왜? 나 봐봐.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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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계다래 한계다. 아 도저히 못 참겠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 다 필요 없고 해장국이나 먹고 싶다고? 이런 병진 새끼. 주영아. 응. 화장대 불 좀 켜주라. 저걸로 켜는 거 알지? 응. 저기 왼쪽 선풍기 뒤쪽. 이거. 아니 거기 말고 주영아. 호텔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운데 말고 거기 형도 그렇지. 대가리 깨질 때 된 거야. 자꾸 고민하지 마. 본능에 맡겨. 주영아 왜 그러고 있어? 근데 원래 좀 술을 취하면 뭐 하나 꼽히잖아? 그럼 그게 계속 오래가. 네가 좀 기분이 나아질 지금, 때까지 조금 더 난 기다릴게. 근데 왜 가려고 하니? 아그 가야 맞지 오빠. 어? 아니 내가 뭐 아니 방종하고 내가 뭐 방 저기 하자 그랬어? 아니잖아. 미안 너 때문이 아니라 그게 맞지? 왜? 마이크 잠깐 끌게. 마이크 끌게 이제. 끄는 척하지 마. 진짜 끈다 마이크. 패드립 치네. 나? 왜 패드립 쳤어 마이크 오빠, 봤을 때? 오빠 너가 패드립이야. 호트리프 고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짜증나. 그게 패드립이야. 너가 패드립이지 오빠.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형 깨기 직전에 원래 가려고 했음 너무 무리해서. 그래 나 아까부터 가려고 했어 새끼야. 가지마. 진짜 없어. 해장국 사줄게. 그거 먹고 가. 내가 사줄게. 아니야 내가 사줄게. 호트에프 고냥님 별풍선 응? 10개 감사합니다. 감 없는 년까진 들은 것 같은데 뒤엔 뭐야? 감 없는 년. 그러니까 마이크 꺼놓고 아이 감 없는 년 아주 그래. 더 있어. 씨발 내가 그냥 너 진짜 취했냐?
나 취해서 집 가겠다니까 감옥률 이지라는 게 좀 억울하잖아 오빠 진짜 짜증나 이런 걸로 생각했나 보네 근데 이게 더 짜증나 진짜 진짜 사귀는 사이라서 마이크 꺼놓고 아니 감옥눈 영화 왜 그래 지금 완전 분위기 좋은데 그 진용진의 그 없는 영화인가 그것처럼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 여러분 이건 진짜 찐 리얼입니다 코트의 프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너 이대로 가면 코트 형 좀 따가 욕 뒤지게 먹는다. 너 그거 원해? 어? 맞다고? 알겠어. 이게 나는 이게 힘든 게 내가 지금까지 집에 안 가고 남아있는 건 오빠가 욕을 그러니까 내가 사귀어서가 아니라 욕 안 먹길 원해서 난 설명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건데도 이런 얘기 듣는 건 너무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뭘 해도 오빠를 못 먹이는 일일까 내가? 또 딥해지네 또 우니? 안 울어 씨 왜 울어? 고개 들어봐봐 안 울어 씨 아까 됐어 근데 나 궁금해서 먹어요 울지 마라 오늘은 집 안 짜 오늘은 집 안 터네 집 안 짜 아 니가 그렇게 입이 좀 안 든 거 짜증나 너 왜 때려 화하고 너 잘 때려 다 치웠다 주영아 잼민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유치하냐 존나 아파 이런 말도 니가 만든 거잖아 나 너 토하고 너 잘 때 내가 다 치웠다 뭘 이제 와서 내가 잼민이도 아니고 뭐 짜냐 이지라 내가 소리 들어야 돼? 나 집에 갈래 그러면 아 또 자꾸 필살기 쓰네 저기 필살기야 집에 간다는 얘기가 필살기 같아 선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다시 보기 끊어서 시원하게 해장국 먹으면서 형 잠들고 이후 방송 같이 보면서 리액션 하자 좋됐다 되게 저 친구는 우리 안경 그거 하나 빠졌다 헐 어떡해 주영이 안경 그거 하나 빠졌어 오토바이에서 그거 하면 되잖아 뭐 그거 타고 다니던데 그 뭐야 그거 아니야? 뭐래 오토바이 타고 싶니? 오빠 오토바이에 뭐 안경 갖고 오지 않았나? 응 안경이 코 하나 빠졌다 큰일 났다 이거 어 오케아노가 아니라 우리 그때 방송할 때 있었어 옆에 칸에 응? 있었어 오빠 방송할 때 근데 우리 방송할 때 옆에 칸에 이거 하나 있던데 이렇게 새 거 있던데 나는 눈이 안 좋아서 다 기억해 안경 코 무료예요? 안경집 가면 강은 그냥 해줘? 알았어요. 그러면 뭐 괜찮겠죠? 예. 어차피 집이니까 뭐 자고 일어나서 바이크 탈래? 그래 태워줄까? 응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니? 아니 없어 없어? 응 오빠가 좋아하는데 그 거기 가고 싶다 그 무슨 뭐 그런 모임이 있다고 바이크 모임이라니? 그 뭐였더라? 무슨 그 내 친구가 말해줬는데 나중에 카톡 보면 돼 아이 늦은 시간에 그 친구한테 무슨 카톡을 아니 카톡 남아있어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 동호회? 어어 그 그 나 동호회 없어 그 아 잠시만 조용히 해줘 조용히 해줘 좋겠어 잠시만 무슨 모임 말할게 뭐 마루 말할게 여기다 잠시만 양만장이랑 양평 만남의 광장 양만장이랑 롤링 트라이브 롤트 그 다음에 아 성수 쪽으로 갔다 내 감성일 거래 RSG 내 감성일 거래. 아. 저기네. 바이크 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친구 다 그 보여드렸던 곳. 할리 모임이야. 예. 거기가 저기예요. 그 바이크 카페들. 나도 보여줘. 맞아요, 거기야. 나 내 방송, 나 옛날부터 그랬는데. 주영아. 왜? 나 좀 잤는데.
좀 이따 출발하자. 너 조금만 쉬었다가. 미안한데 오빠 그 때문에 내가 없을걸? 왜? 여기 좀만 쉬었다가. 싫어. 왜 싫어? 왜? 내가 왜? 응? 내가 왜? 너가 나 이렇게 대하는데 왜? 아니 뭐 아니 그만 삐져라. 그만 삐져 주영아. 그만 삐지라니. 나 한 번도 너한테 제대로 삐진 적 없는데. 그만 삐져 주영아.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구랭 구랭. 알았어. 나 몰랐어. 너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지 몰랐어. 네가 저기 잠깐 나가서 내 손을 다 얘기해줬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지금 운전하면 음주 떠 10시간은 지나야 함. 아니야 나 술 다 깼어. 진짜 술 다 깼어. 좋겠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그림이다. 기린 그림이다. 데오로얄 뉴로얄. 99, 81, 98, 72, 97, 63. 뭐라고? 음주 측정이 뜬다고?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거 경찰 아저씨한테 하면 참작해주겠냐고 기윽. 내가 깼다니까 술이? 오빠 야방해. 코트F 곤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이세기 의외네. 구구단을 하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 아 이거 부는 걸로 더 해가지고 나온다고? 근데 얘네. 아 그래? 주영아. 오늘은 지금은 대리기사님도 없으시고 하니까 여기서 좀만 쉬었다가. 싫어. 왜 집에 무조건 가야 되는 이유가 뭔데? 아직 왜 이렇게. 너 싫어서. 왜 그래? 너 싫어서. 너 복수하는구나 지금. 응. 내가 너한테 약간 무질게 했던 거에 대해서. 응. 나를 이렇게 별것도 아닌 여자로 만드는 남자도 이게 처음이야. 코트의 풋깍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강아지 밥 줬어요. 야이 병진제끼야 음주단속은 대우로얄 뮤로얄로 하냐? 이런 개병진제끼. 아까 이렇게 먼저 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니 이래놓고 내일 그러겠지? 네가 왜 이렇게 지금 티내서 이지랄 하겠지? 야, 내가 이런 이유가 뭐냐면 나 이제 드디어 시작된 것 같아. 응 미안해. 사랑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이런 노래가 있지. 닥쳐. 나 이제 시작됐어. 너가 나에게 준 사랑 갚게 해줘. 안녕 사랑을 불러줘. 결국은 풍선으로 귀결이 되는구나. 내가 잘 동안 만 개의 풍선을 받아주는 여자? 만 개 안 받을 수도 있어. 나 아무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 너한테 뭐 해줄 수 있어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응.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 현실적인 거밖에 없는 게 마음 아프지 않아? 난 되게 마음 아픈데. 너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응. 지금이잖아. 응? 왜? 뭐? 뭐?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지금이잖아. 뭐? 뭐? 내 옆에 있어주는 거. 그만하자. 아 씨발 이거. 뭐 여친 잔데? 여친 잔데? 여자친구 없다니까 진짜로. 손등 물어뜯지 마라. 짜장. 손등 물어뜯지 마. 안 뜯어. 지금 그 손등 물어뜯잖아.
뭐하지? 뭐하지? 가도 집에 가지 말고 잼베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도 좋아해주는 여자가 있네. 78 한강 온도 몇 도지? 그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봐봐. 내가 어떤 남자인지. 너 그냥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난 너무 힘들어서. 미안한데 잠깐만. 왜? 너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그네 진짜 죽탱이 날아간다. 쌀 예비예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반말하지 마. 아프첨이랑 혹시 오빠. 노래 몇 개면 한 소절 해주시나요? 예? 뭐라고 형님? 와 형님 감사합니다. 노래는 안 부르려고요. 내가 해줄게요. 아니야 아니야 됐어. 바쁘잖아. 안 그래도 최근에 목에서 쉰 소리 나는 애가. 클래식 한다는 애가 목소리가 그게 뭐야. 얘기해봐. 뭔데 뭔데 말해줘. 뭐야 처음 질문. 그러니까 나는 어떤 남자인지. 난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은 PD야. 이제 인터뷰 따로 딸 때. 개인적인 기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자인지. 진짜 진정성 있게 한번 해보자 우리 방송. 너가 찐으로 간다. 찐으로 해봐. 찐으로 해봐. 내 인생에서 제일 약간 이상하고 재수 없었어. 그래서 약간 유일한 줄 알았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구나. 약간 이런 남자. 똑같구나. 똑같구나. 코트의 풋구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똑같구나. 고염도 신중해서 그러는 거고 그 과정이 다 지나면 직진 때릴 거임. 코트의 풋구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개색이다 이거네요. 끝까지 들어야지. 한국말. 끝까지. 그래. 그랬다. 근데 결국엔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내가 울고 있을 때 왜 울어 해줄 수 있는 남자. 리용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솔직히 아시발 말해서 아시발 진짜 태용형. 나 성격 좀 이상한데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 너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방송적으로 내가 방송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참은 거야. 없어 아니야. 웃긴다. 아 이거 존나 웃긴다. 그만. 아니 그만. 나 진짜 나 근데 아닌데 봐봐 나 진짜 이런 걸, 아니 쉿. 나 이런 감성을 나 솔직히 못 견디겠어. 그래 그래서. 아 근데 말은 고마워 되게. 말은 진짜 고맙네. 나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겠지? 네가 못 견디면 아닌 거지. 너 니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11시 정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방송 돌려보면 형 존경하고 힘들 때 옆에 있어서 좋았고 여러 진심도 아까 방송에서 말했어. 나중에 형 방송 보고 나면 바로 결혼하자고 한다. 근데 아무튼 좋은 거 다 너야. 맞아. 그러니까 오빠라고. 그니까 오빠가 그니까 웃기고 싶어서 뽀뽀한 거예요. 나 뽀뽀할 사이 아니고. 그니까 뭐냐면 미안해 미안해. 혹시 오빠 여친 미안해. 여친이 미안해. 여친이 미안해. 근데 약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딱 그거야. 난 진짜 오빠가 나한테 너무 큰 힘이라는 거지. 그니까 남친이든 친구든 그 약간 남사친이든 다 떠나서. 내가 좀 잘해줬니 너한테? 안 잘해줬어. 짜증나. 꺼져. 꺼져? 또 꺼지라고? 여기 우리 집이니까 네가 꺼지는 거 어떻냐? 알았어 알았어 장난. 아 하지마. 아, 그때처럼 또 씨발 또 지하차장에서 또 지랄병 하려고. 안 하지마, 할게. 아아아 가지마. 술 깨고 가. 자세 불편하겠다. 그럼 차라리 일로 와라. 아니. 안 불편해. 일로 와. 너 설마 이 침대가 수많은 여자들이 거쳐간 더러운 침대라고 다 봤어. 더러운 침대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몇 달 전만 해도 다 봤어 내가.
링크들을 나한테 보내주던. 근데 다 잠방하고 그랬잖아. 올해 여기 그 공식적으로 누웠던 친구들도 다 잠방하고 그랬던 거잖아. 햇살? 어.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카톡 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약간 못 그러겠어. 난 진지해. 근데 뭐가 진지한 줄 알아? 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막 야 나 이래 나 뭐 오빠 좋아해 뭐 이지라 해도 난 결국엔 오빠가 나한테 보여주는 게 나한테 전부거든? 난 그렇게 해. 근데 약간 그냥 그런 거지. 혹시 자두 남았니? 어 있어. 줄까? 아. 주세요 해봐. 아 주세요. 아 성남자한테 주세요. 주세요. 소름 돋네. 내가 걸어갔다 올 수 없잖아. 어. 오빠. 너 봐봐. 생각해보면 나 너무 좋은 동생이지 않아? 오빠의 이런 모든. 아니 동생으로 두기엔 너무 아깝지. 에이 우리 동생이지. 오빠가 이미 동생 커졌잖아. 우리 동생이지. 이거 이렇게 써? 아, 아, 아. 그거 아, 저기 있다. 오빠. 응? 생각해보니까 이빨 닦았네 나. 그래서 썼던 거네. 떫었네. 진짜 한행글에 들어오려면은 싫어. 여기 좀 아니 싫어. 아 진짜 진짜 왜? 아니 이 침대가 더러워? 응. 2주에 한 번씩 항상 빨아. 싫어. 2주에 한 번씩 친구를 청소한다니까? 싫어. 아직도 이 이불에선 저기 세탁소 냄새나. 그래? 근데 싫어. 왜? 누구누구 앉아있는 거 뭔가 그러니까 뭔가 내 컬렉션에 추가되는 듯한 느낌이야? 응, 싫어. 아, 야, 그 정도면 너무 심각한데? 피해의식이? 피해의식? 응. 피우식이지.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할 거.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 맞아.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사람들 그렇게 언급되는 게 싫어서 그래. 그것도 이해 못 해줄 거면 꺼져. 알았어. 지구 받는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 고마워. 주영 우리가 앵글 보기가 힘들어 옆으로 가. 저. 그럼 내가 그래. 아니? 좀만 가져와. 미안해. 호뱅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주세요. 형감상평이 궁금하다. 응? 조용아. 눕지 말고 하는 글에 들어오게. 여기 뒤로 뒤에서 이렇게 좀 저기 어? 내가 이걸 잡을게. 그냥. 여기 더러워? 싫어. 여기 다 자리가 더러워? 네가 뒤로 가 그러면. 내가 뒤로 가? 응. 좀만 뒤로 가. 내가 가면. 여기 뭐 있냐? 똥 뭐 설사똥 있어? 내가 뒤로 갈까?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갈게. 응. 어 근데 어디를 누르는 거야? 아, 고맙다. 고마워, 주영. 좀 괜찮은 앵글을 잡을게요. 너 뭐 빠개냐 지금? 왜 빠개? 우리 토크쇼 하자, 주영아. 여러분 나 진짜 죄송해요. 오늘 방송 태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라이 수호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 미안해 주영아. 아 진짜 미안. 나 이거 못 참거든. 너무 좋다. 미안해 미안해 주영아. 주영아. 왜?
왜? 왜? 폰 밝기 조금만 낮춰라. 너 얼굴 볼 때. 왜냐면은 좀 그래 맞아. 너가 나 뺏는 거 쓰니까. 어? 왜 그래 또 준영아. 우나? 울어? 아 얘 또 운다. 아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야 울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래? 아 웃겨. 아 왜 그래? 왜 울어? 아니 나 진짜 좀 그래. 울지 마 지영아. 미안 안 우는데 왜 네가 지랄이야 씨. 안 울어? 어 웃겨가지고. 아 웃은 거야? 웃은 거야 병신아. 알았어. 아, 근데 욕 좀 그만해. 네가 병. 아 욕 좀 그만. 아, 욕하지 마. 욕을 왜 해? 미안해요. 맞잖아. 욕은 하지 마. 어. 아니 가만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욕을 하지 여자들이? 아까 조금 가까워지면은 야 이 씨발로 막 데이치 새끼야 이러면서 욕해. 얘도 그러고 있잖아 지금. 욕하지 마 지영아. 같은 여자 지금 진짜 질린다. 응? 욕 좀 그만해 지영아. 난 여기서 돈 떨어져 진짜. 같은 여자 취급 진짜 이거 다 마찬가지일까? 아, 좀 특별한 여자 취급이 좋은 거야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있어. 아 진짜 못 벌어져. 주영아 WWWE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이만. 호트의 붓구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영이 배서 다른 여자랑 비교당하고 그런 게 싫다잖아 병질려나. 뭐 상관없어. WWWE님 별풍선 167개 감사합니다. 아 잘못 쐈다. 어 왜 잘못 쐈어요? 잘 쏘셨는데요? 아 나다이 승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한테 주영이는 어떤 사람인지 대답도 해줘야지. 아 오케이 얘기할게요. 귀 막아. 귀 막아. 귀 막아. 말해도 별로 진심을 안 느껴줘서. 귀 막아줘. 귀 좀 막아. 얘기할게. 잠깐 잠깐 귀 빼봐. 들리네. 아 얘기 이렇게 할게. 헤이 구글 신승훈의 I Believe 들려줘. 신승훈 We I Believe 말씀이신가요?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할게요. 아 잘 안 보여. 아까 그 자세로 그 자세로 귀 막아줘. 아 그 자세로. 아 여기 너 얼굴 안 나와 주영아. 주영아 얼굴 나오게. 주영아 허리 피고. 아 잠깐만 그러고 있으면 귀 막고 있는 것처럼 안 보여서 그래. 제발 방송각 한 번만 잡게 해줘. 어? 주영아 주영아 한 번만. 뭐라고? 뭐? 아 저 일로 일로 허리 피고. 어. 자 귀 막고 여기 보고 있어 살짝. 뭐라고? 어 그래 여기 피고 귀 막고 이렇게 눈 감고 그러고 있어. 어. 주영이는요 첫인상이 되게 아주 작고 아담하고 눈도 땡그랗고 토끼 같은 그런 인상이었어요. 근데 헤이 구글 노랫소리 30%로 낮춰줘. 제가 단 한 번도 160 이하의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호트의 북구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제 티나 뭐 과거나 그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게끔 만들어줬던 여자가 바로 제 뒤에 있는 여자예요. 주영이는 한마디로 모든 금기를 깨는 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여자예요. 주영이는요 요리를 참 잘해요. 그 조그맣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0893 별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를 어디서 조낑기는 소리 나네요. 잠깐만. 그만해, 그만해. 귀 빼, 귀 빼. 됐어, 끝났어, 끝났어. 어.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뭐였지? 난 솔직히 160 이하의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 160 이상 만나. 아니, 사람 말 끝까지 좀 들어봐.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여성상의 모든 금기를 깨는? 됐어? 그를 깨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여자다. 주영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망만한 손으로, 작은 키로, 아담한 모습으로 요리를 정말 잘하는 여자다. 이런 얘기를 했지. 정말 좋다. 헤이 구글, 노래 꺼. 아니, 딱 말할게. 뭐? 나 너랑 결혼할 거야. 해? 왜 쿨한 척해? 주영아, 너 무시하는 거야. 나 무시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지. 기다릴게요. 날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가 그렇게 했잖아, 이미 나한테. 너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오빠가. 왜?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미? 내가 뭘? 사람한테 물어봐. 오빠, 괜찮아. 괜찮, 괜찮. 우리 놀자. 박두꺼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샷. 주영아. 호뱅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계의 표정 보니까 이미 속으로 맘정리 끝난 것 같은데 키윽키윽 형 깨기 전만 해도 달달했는데. 주영아. 지금 내가 너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여기 통역가가 있네. 분전드라는 애가. 딴 여자 얘기하고 같은 취급했다는 부분입니다, 형님. 그것이 기분 나빴다는 것입니다. 나 어차피 뭐 안 변해. 항상 비교할 거니까. 별로 기대하고 싶지 않아. 괜찮, 괜찮. 주영아. 응?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아줄 수 있겠니?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오빠. 나는 오빠. 근데 비교라기보다도 말 끊어 정말 미안해. 근데 비교라기보다도 내가 만났던 그 어떤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그래 좋은 부분에 있어서 고맙지. 응, 그 얘기야. 근데, 사실은 근데 오빠의 말에 총틀어서 봤을 때 은연 중에 계속 여자는 이래, 오케이 이렇구나 이런 게 더 짜증나는 거지. 난 항상 누구보다도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비교로. 이제 비교 안 할게. 다시는. 그니까 내가 다시는 안 할게. 주영아 미안하다. 진짜 오늘 맛있는 요리도 오빠, 해주고. 근데 괜찮아 오빠. 비교해도 돼. 아 요리 아니 저기 진짜 미안해. 나 안 왜냐면 그렇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뭐 상관없어 오빠. 비교 안 할게 이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왜 상관없는데? 미안해. 나 다시는 안 그렇게. 주영아 미안하다. 상관없어. 어차피 와 또 울어 또. 안 오네. 김막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거위 자꾸 딴 여자 얘기를 꺼내냐 비응신아. 난 점 떨어질 때 별로 눈물이 안 나 오빠. 주영아. 에요? 미안해 안 그럴게. 알았어. 다시 안 그럴게. 약속할게 진짜. 또 그러면은 또 그러면 너가 나한테서 탈출해도 돼. 이용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영이 왜 이렇게 자기 표현하는데 서투른 거 같냐 비응신. 나도 내가 서투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솔직히 오늘도 아직까지도 그래. 그러니까 오빠가 날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지랄 하는 게 난 역겨운 거죠. 굳이 말하면 그런 것 같아. 호뱅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땐 형 아까 불합방구 너무 지독해서 정신 확 든 거 같음 술 먹였을 때. 맞아. 코트 F 코트 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그래, 맞나요? 지금도 찍어갔다 안타깝대. 근데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안 안타까워. 미안해. 이제 잘할게. 나 행복해. 미안하다고. 미안해. 나 행복해. 그만해. 이제 미안하다. 주영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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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행복하지. 이제 상황이 역전됐어. 나 진짜 오늘 너의 요리를 먹고 나서 깨달았어. 이 여자다. 진심. 신훈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깨 오빠? 헤이 구글 잘가요 내 사랑 들어줘. 조금 달래고 일어나면은 맛있는 황태해장국 먹자. 그만큼 요리가 맛있었어요.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모닥불에 오줌 싸갈겨서 불 다 꺼놓고 장작 넣은 거 없어요 선생님. 아유 주영이야 오늘 조금 약간 그 감정적인 것도 있죠. 나다이 승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럴 거면 그냥 셰프나 만나지 그러냐. 이제 그만. 어? 아, 주영아. 주영아, 너 쫓아간다. 대리 부른다고? 아, 모르겠다. 아, 왜 그래, 진짜. 왜? 어? 왜? 불편해. 어떤 게? 아. 왜? 잘할 기회를 줘. 박두꺼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포포형도 피곤하다. 왜? 주영아. 왜? 응? 왜? 나 잘할 기회를 줘. 오빠 이미 잘했잖아. 아니 잘 못했잖아. 잘했어. 왜 그래? WWE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해장국값.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장국값을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F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이 개먹둥땡이야 자두를 잡지 말고 주영이를 잡으라고. 오케이. 주영. 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가 그러면. 어 알았어. 들어볼게. 마지막.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나다이 승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해장국 먹고 가라고 하지 말고 너랑 같이 있고 싶어라고 말하자 형. 그만해. 잠깐만 지금 약간 지금 시청자들이 미연식 게임 됐거든? 그 자기들이 막 멋대로 대사 입력하고 있는데 플레이어는 윤태훈이기 때문에 윤태훈의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주영아.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자는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다신 마음 안 돌림. 얘들아 나도 쪽지 그만해. 쪽지? 코트 F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줘봐. 비응신 같은 연바나 잡을 거면 확실하게 잡아. 말로만 하지 말고. 뭐? 말해봐. 오빠의 마음 들어볼게. 나 이거 껴볼게. 왜 쪽지를... 아니. 안 읽어서. 미리 보기만 했어. 아, 누가 쪽지 보냈나봐. 여기 있었어? 아니, 너무 좋은 얘기해서 짜증나. 호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 존나 무리했음 피곤할 거임 그냥 오늘 보내고 나중에 방송 돌려봐라. 그래야 형이 뭐라도 옳은 판단을 함. 나 별 안 피곤한데? 아무튼 쪽지 보지? 너랑 나 짝일 수밖에 없는 게 있어.
뭔데? 어지러워. 우리가 딱이랑 우리 너무 잘 어울리네.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맞아 비아... 뭐 아까부터 아 비아냥 거리지 말고 쪽지 내용을 좀만 얘기를 해줘 봐봐. 자기랑 사귀래. 아 그 장난치지 말고. 씨발 자기랑 사귀래. 아 나 진짜 진짜로 봐봐 줘봐봐. 응? 맞아 계속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성격이 그런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외로움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거 아니라고 봐요. 나쁜 남자면 만나고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야 그냥. 줘봐. 맞잖아. 한 번만 내가 보자. 내가 보자. 계속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고 성격이 그런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외로움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거 아니라고 봐요. 나쁜 남자만 만나고 혼자 힘들어하고 악순환입니다. 귀엽다. 귀엽지 않아? 아이디 바보 궁수 시비님께서 전달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 우리 바보 궁수 시비님. 또 있어. 네. 또 있어. 이게 많아. 뭔지 알아? 미치겠다. 야 이런 거 쪽지가 없는구나. 혹시 누나 한 번만이라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살아섭잖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되게 만만하구나. 저런 돼지 뚱땡이 못생긴 새끼도 저렇게 주영이가 말롱신. 좋아하는데 나라고 안 될까? 주영이가 나 한 번만 보면은 진짜 저 새끼보다 훨씬 더 내가 매력 풍길 수 있는데. 아, 지랄. 아 진짜? 바보 궁수 게이야. 너가 될 것 같아? 너 오빠 왜 이렇게 우리 똑같이 생겼어? 봐봐. 바공게이야. 주영이 내 거야. 아하 아니지 아니지. 좋아 죽는 거네. 나 너 오빠 거 아니지. 너 나 오빠 거 아니지. 나? 오빠 건 아니야 확실한 거. 나 누구 건지 알아? 왜 왜? 아 나. 한마디만 나봐 이씨 나 주영 아 여기 잘려서 그래. 드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너 저 바보 궁수한테 활 꽂힌 거야? 너 레벨 달팽이야? 응? 나? 나, 어, 나 레벨? 아 나 누구 거지? 나? 내 거 미친 새끼 나? 너 욕하지 말라 그랬지. 뭐라고 했어요? 그거 나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이럴 거면서 뭘 쫄고 있어 진짜. 왜 이거 쫄 거면서 왜 이러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응? 주영아 튕길 줄도 알아야 됨. 바군개한테 가버려. 말해. 왜? 왜? 오빠? 순간 얼었어. 근데 왜 네 거라고 했어? 입술 닿는 순간 너 진짜 책임 못 진다. 아까 네가 먼저 했잖아. 내일 너 이족보행으로 나가고 싶니? 내일 너 이족보행으로 입항해서 나가고 싶어? 오빠는 그러면 아, 사족보행으로? 오빠는 그러면 죄송한데 어. 퀵뷰 좀. 어? 퀵뷰? 퀵뷰 줄게요. 내가 줄까? 내가 줘. 가만있어봐요. 잠시만요.